1942년 8월 8일 미군이 솔로몬 제도 남쪽 과달카넬 섬에 일본군 비행장을 점령했고 같은 날 밤 일본 함대가 과달카넬 섬과 사보섬 사이의 해역을 따라 내려오면서 미군 상륙지원함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 상륙지원함대는 미 해군과 호주 해군 함정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전투 개시 당시의 속사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S 시카고. 시카고함은 1931년에 취역한 9300톤급 순양함입니다. 승조원은 약 690명이고 주무장으로 3년장 8인치포 포탑이 3개 있었습니다. 호주 순양함 캔버라와 오스트레일리아도 1928년에 취역해서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이 캔버라의 8인치포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과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해서 1922년에 체결된 이 조약에서는 만재배 수량 1만 톤 이하 그리고 주무장 함포가 8인치 이하이면 함정 총톤수 제한에 상관없이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캔버라도 이 제한에 맞추어서 건조된 중순양함이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과달카날과 툴라기에 상륙한 지 하루 뒤인 1942년 8월 8일 밤 중순양함 시카고와 캔버라는 남쪽 지역을 지키는 부대의 일원이었는데요. 남부 그룹의 기함 오스트레일리아와 지휘관이 후방으로 작전 회의를 위해 떠나면서 남긴 말은 날 밝기 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른다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8월 8일 밤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함이 떠난 상태에서 남부 그룹의 기함은 시카고함이 되었는데요. 시카고함의 함장이 하워드 보우드 대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함장은 휘하 장교와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서 휘하 장병들에게 큰 소리로 질타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나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교들은 항상 보우드 함장에게 엄청 겁을 먹고 있어서 보우드 함장의 당번병 역할을 한 어느 미군 수병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장교들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 바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 상륙작전은 1942년 8월 7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되었지만 병사들은 물론 호위함들도 그 훨씬 이전부터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고 8월 9일 오전 1시면 상륙 시작부터 약 40시간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지나 있었던 셈입니다. 8월 8일 밤 남부그룹 호위함들의 지휘관이었던 보우드 함장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여서 8월 9일 오전 1시에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본 함대가 난입합니다. 1시 44분 초카이에서 발사한 포탄이 캔버라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후루타카에서도 캔버라를 발견하고 초카이와 함께 함포 사격을 개시합니다. 잠시 후 초카이는 북부그룹 연합군 함정들을 공격하기 위해 북쪽으로 선수를 돌렸습니다. 초카이가 남부그룹 함정들과 이후 과달카넬 쪽 수송선을 공격하지 않고 북쪽으로 선수를 돌려 북부그룹 함정들과 툴라기 쪽으로 간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데요. 사보섬의 전에 최종 전투 결과와 이후 과달카넬 전역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시 44분 아오바에서 캔버라를 향해 함포 사격을 실시하고 어뢰도 발사하나 빗나갑니다. 같은 시각 경순양함 텔류와 유바리가 북부그룹을 향해 선수를 돌려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 44분 북부그룹 연합군 함정들이 남쪽 수중에서 폭발음을 탐지합니다. 이 폭발음은 초카이의 어뢰가 빗나가고 자폭하는 소리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남부그룹에 폭격을 가하고 있던 후루타카는 함포 사격으로 인해 함체에 충격이 가서 조타 기능에 장애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1분 뒤인 1시 45분 중순양함 카코가 연합군 남부그룹을 다른 함들보다 늦게 목격하는데 이때는 이미 초카이, 아오바, 후루타카에서 남부그룹에 사격을 가한 이후였습니다. 1시 45분이 되자 초카이, 아오바, 후루타카에서 발사한 포탄이 캔버라에 계속 명중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 함대의 폭격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난 1시 45분부터 남부그룹 이외의 연합군 함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1시 45분부터 48분까지 북부그룹의 연합군 함정들이 차례로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가고, 같은 시각 일본 함대의 통과를 허용한 구축함 블루에서도 남동쪽의 폭격음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이때 수송선단과 같이 있던 기함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폭발음을 듣지만 잠수함이나 항공기 공격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폭격이 시작된 지 3분이 지난 1시 46분 일본 함대를 보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지만 두 그룹 모두 북동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카이를 선두로 하는 중순양함 5척이 조금 더 안쪽에서 선회하고 있고, 텔리와 유발이 두 경순양함은 조금 더 일찍 북동쪽으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요나기는 계속 자비스를 쫓아 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습니다. 적함 발견이 조금 늦은 카코에서 1시 46분 캔버라를 향해 함포 사격을 시작하고, 시카고를 향해 어뢰 네 발을 발사합니다. 후루타카도 가까이 위치한 패터슨에 어뢰를 발사하지만 빗나갑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 1시 43분부터 48분까지 캔버라는 24발 이상의 명중탄을 맞았지만 초반에 함교에 맞은 명중탄으로 포술장이 전사하고 프랭크 게팅 함장이 크게 부상을 입었으며 보일러룸이 전부 기능을 잃고 함 전체에 동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투 시작 5분도 안 돼서 전투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본 수상기에서 조명탄을 터뜨리고 난 후 시카고에서도 곧 일본 함대를 목격합니다. 시카고의 부함장은 제너럴 쿼터스를 발령했고, 보우드 함장이 잠에서 깨서 함교로 올라왔으나 당시 증언에 의하면 잠에서 덜 깨서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함교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누구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 46분 카코에서 발사한 어뢰 중 하나가 시카고의 좌현 선수 부분에 명중합니다. 이제 남부그룹의 중순양함 두 척이 전부 명중탄 혹은 어뢰를 맞았습니다. 시카고는 북부그룹 등 다른 연합군 함정에 제대로 경보를 전달하지도 못했고, 주포로 이렇게 조명탄을 발사해서 일본 함대가 있는 곳을 비추려고 했으나 전부 불발되는 바람에 초반 전투에서 전혀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캔버라와 시카고 왼쪽에 있던 구축함 패터슨,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하려고 했으나 어뢰 발사 명령이 함내에서 전달되지 않아서 발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패터슨은 남부그룹에서 유일하게 다른 연합군 함정들의 경보 전달을 시도했고, 조명탄 발사에도 성공해서 일본 경순양함 유바리와 폭격을 교환했으나 큰 피해는 주지 못한 채 교전이 끝나고 맙니다. 패터슨과 같은 급이고 캔버라, 시카고 오른쪽에 있었던 베글리. 베글리는 좌연으로 선회해서 우현 쪽 어뢰를 일본 함대에 발사하려고 했으나 예상과 달리 너무 빨리 도는 바람에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돌아갔고, 이 와중에 캔버라에 어뢰 한 발을 발사해서 명중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습을 당한 연합군 남부그룹 함정들은 혼란 속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순양함 캔버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카와 중장의 함대는 단시간 동안 연합군 남부그룹 함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일본 함대는 먼 좌현 쪽에 연합군 북부그룹 함정들을 일찍 목격했는데요. 일본 함대는 원래 과달카날 해안 가까이에 미군 수송부대가 제1 목표였지만 연합군 북부그룹 전투함들을 뒤에 두고 과달카날 수송선단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남부그룹에 이어 북부그룹도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일본 함대가 곧 북동쪽으로 항로를 잡은 이유입니다. 8월 9일 오전 1시 49분 일본 함대와 남부그룹의 교전이 거의 끝난 때의 상황입니다. 일본 중순양함 4척은 연합군 북부그룹을 향해 북동쪽으로 전진하고 있고, 후루타카는 조타에 문제가 생긴 상황. 처음부터 다른 코스를 택한 경순양함 2척도 짙은 구름대를 돌아 북동쪽으로 가고 있고, 구축함 유나기는 계속 자비스를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유바리와 텔류가 처음에 남부그룹을 향해 돌진하지 않고 좌현으로 꺾은 것은 텔류의 나침반이 고장났고 후루타카가 조타 기능 이상으로 방향을 꺾는 것을 따라서 같은 부대였던 유바리와 함께 움직였다고 일본 측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유나기는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자비스를 보자마자 초반에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유나기는 1924년에 취역한 1700톤급 구축함인데요. 주무장은 12cm 4.7인치포 4문을 보유해서 같이 출발했던 함정들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가 미카와 중장의 각함 단독 작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남부그룹 함정들을 공격하는 대열에서 혼자 빠져나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형 구축함답게 함교 위를 철제가 아닌 캔버스 천으로 덮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북부 그룹으로 향하는 일본 함대 장병들은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함대가 싸우러 가는 연합군 북부 그룹에는 세 척의 중순양함이 있었는데요. 12,400톤급이고 8인치포 9문으로 무장한 빈센스, 10,000톤급이고 역시 8인치포 9문을 가지고 있는 아스토리아, 빈센스와 같은 급의 퀸시, 이렇게 세 척이었습니다. 북부그룹의 이 세척 중순양함이 일본 함대의 주 목표가 되는데요. 자는 도중에 당한 남부그룹 함정들과는 달리 이미 무언가 낌새를 알고 있었고, 중순양함도 두 척이 아니라 세척을 보유한 북부그룹은 과연 얼마나 잘 싸울까요? 8월 9일 오전 1시 50분경 북부그룹 함정들의 위치입니다. 북부그룹 함정들은 사각형을 그리면서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는데요. 1시 50분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항진하던 때였습니다. 중순양함들 앞쪽 좌우에 구축함 헬름과 윌슨이 위치했고, 그 뒤를 차례로 빈센스, 퀸시, 아스토리아가 따랐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중순양함 4척은 차례로 이 정도 위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8월 9일 1시 50분 일본 중순양함들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초카이가 서치라이트를 아스토리아를 향해 켜고, 약 20초 뒤 아오바가 퀸시에, 다시 20초 뒤 카코가 빈센스에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일본 함정들은 남부그룹을 조명탄으로 비출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서치라이트로 북부그룹 순양함들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한 것입니다. 이때 키누가사는 아래쪽에 있던 캔버라에 계속 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중순양함들 이외 구축함들이 먼저 일본 함대에 포격을 가하나 빗나갑니다. 1시 51분 서치라이트로 위치를 확인한 초카이, 아오바, 카코가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초카이의 포탄들이 아스토리아에서 500야드 짧게 200야드 왼쪽에 떨어집니다. 바로 뒤 카코의 포탄들이 빈센스 500야드 전방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아오바의 포탄들이 퀸시에서 500야드 짧게 그리고 200야드 왼쪽에 떨어집니다. 일본함 세척의 첫 번째 포탄들이 전부 500야드, 450여 미터 정도 오차로 접근했다는 것은 미국 측 분석에서도 아주 뛰어난 결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시 52분 아오바의 두 번째 포탄들이 퀸시를 약 200야드 넘어 떨어집니다. 초카이의 두 번째 포탄들은 아스토리아에서 500야드 짧게 100야드 왼쪽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카코의 두 번째 포탄들이 빈센스 100야드 앞에 떨어집니다. 1시 52분이 조금 지나서 드디어 아오바의 세 번째 포탄들이 퀸시에 명중합니다. 퀸시는 일본함에서 날아오는 포탄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때까지 포탑 등에 수병들이 전부 배치되지 않아서 일본함에 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 52분이 거의 끝날 무렵 카코의 세 번째 포탄들이 빈센스에 명중합니다. 1시 52분에서 53분 사이에 아스토리아와 빈센스도 일본함들의 사격을 가하나 빗나갑니다. 1시 53분 초카이에서 발사된 포탄들이 다시 아스토리아에서 500야드 전방에 떨어집니다. 같은 시각 이제 0점을 잡은 아오바의 포탄이 퀸시의 함교에 명중해서 사상자가 나옵니다. 카코의 네 번째 사격도 빈센스의 중앙부에 다시 명중됩니다. 1시 54분 초카이의 포탄들은 이제 아스토리아 200야드 전방에 떨어집니다. 이제 미함대가 일본 함대의 포격에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함대의 서치라이트가 비춘 순간부터 미군함들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어집니다.